네, 자, 이제 세 번째 파일인데요. 노파심에 또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잠바를 입은 이유는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아미도꼬님께서, 아미도꼬님이죠. 미국식으로는 선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입고 나왔으니까요. 옷을 왜그 따위로 입었냐?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 8절로 들어가야죠. 자, 8절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부도덕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골로 간다. 이런 무시무시한 협박이죠. 남자들에게 보내는 협박이고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죠. 사실은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이랑 수십 년을 같이 살다 보면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친구도요, 되게 친한 친구도 같은 한 집에 같이 살다 보면은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남자, 여자 간에 부부를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는 그 장구한 세월을 그렇게 페이스볼, 항상 페이스북 하면서 서로 충실하게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또 강조하지만 잠언 말씀은 한 말씀도 빼놓지 말고 따라해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내 마음이 사랑은 변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알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99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거기서 파워가 생기고 거기서 prosperous한 life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잡설로 해봅니다. 자, 8절 한번 들어볼게요. Stay away from a bad woman. 어이구, 이렇게 강조를 하시잖아. 중요한 얘기할 때는 빨리 얘기 안 해요. 그죠? 중요한 얘기는 천천히,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도 과감하게 줘가지고 하거든요. 그죠? 들어보세요. Stay away from a bad woman. 아주 쉽죠, 덕분에. 그죠? 그래서 stay away, 멀리 떨어져 있어. 절대 가지 마. stay away, 뭐로부터? from a bad woman, 나쁜 여자로부터 떨어져 있어. 그죠? stay away, 시작. stay away from a bad woman. 아이들한테 나쁜 친구랑 사귀지 마. 시작. stay away from a bad friend. 그죠? 그것도 나쁜, 뭐라고 할까? 나쁜 그룹. 그죠? 나쁜 그룹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시작. Stay away from a bad group. 되셨나요? 자,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Stay away from a bad woman.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넘어가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직 8절이 안 끝났구나. 뒤에 하나 더 있었어요. 죄송해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Don't even stay away from a bad woman. Don't even go near the door of her house. 네, 여기까지가 뒤에 붙어 있네요. 그죠? Stay away from a bad woman. 멀리 떨어져 있어. 그 다음에요? Don't even go near the door of her house. 좀 빨라졌어요. 그죠? 왜 앞에서 한 얘기 똑같으니까. 그죠? Don't even go near the door of her house. Don't even go near the Don't로 시작하네요. Don't, 그죠? Don't. Don't even go near. Don't even go near. Don't even go가 뭐죠? Don't even go가 뭐죠? 아니죠. Don't go인데 거기에 even go 가지도 말아라. 가는 거마저도 하지 마. Don't 하지 마. 뭐를 even go 가는 거마저도. Don't even go near. 그죠? Don't even go. Don't even go. 가지 마. 가지도 마. 어디로 가요? Don't even go near the door of her. Don't even go near the door of. Don't even go near the door of. Near the door. 그문 근처도 가지 마. 문 앞에서 서성이지도 마, 그죠? Don't even near the door. Don't even go near the door. 그죠? Near the door. 저도 힘드네요. Don't even go near the door of her. Near the door. Near the door. The door. The door. Near the door. Don't even go near the door of her. 됐죠? 그럼 누구의 집이야? 당연히 그 나쁜 여자겠죠, 그죠? Don't even go near the door of her house. Of her house. 그죠? Don't even go near the door of her house. 그죠? 이걸 보니까 우리 저 서순일 목사님 말씀이 딱 맞네요, 그죠? 이게 뭐 여기 그냥 여자를 비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음녀, 그죠?라고 비유해가지고 우리 그저 크리스천들이 빠지기 쉬운, 그죠? 그런 오류 또는 실수. 그 대상을 그냥 또 악한 거, 또 그죠? 사악한 거, 이런 것들을 그냥 immoral woman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 근처도 가지 마라.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이야.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Stay away. 뭐로부터? From a bad woman으로부터. 그리고 하지도 마.
Don't even go 어디로? Near the door 누구의? Of her house 되셨죠? 쭉 한번 들어보세요. 연결하세요. Stay away from a bad woman. Don't even go near the door of her house. 한 번 더요. Stay away from a bad woman. Don't even go near the door of her house. 자, 되셨죠? 그죠? 근처도 가지 말라. 그죠? 아,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앞에까지만 가고 구경하고 와도 돼. 아, 근처도 가지 말란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가볼게요. 9절 조금 길어졌는데요. 너는, 이거 영작이에요. 그죠? 너는 너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네 인생의 나머지 동안, 나머지 평생 동안 어떤 잔인한 사람에 대한 빚 속에서 끝장날 거다. 성경엔 돈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냐면 너가 그 인모럴한 워먼이랑 자꾸 어울리거나 그 근처 가서 자꾸 어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자존감을 잃어버린다. 이건 저는 100% agree. 그죠? 이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악한 것, 그죠? 또 음란한 것, 그죠? 또는 부도덕한 것 이런 짓을 할 때는 쾌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쾌락의 대가는 사실은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결과를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잠을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어떨 때는 아주 해피해요. 똑같이 많이 푹 잤어. 한 10시간 잤어. 어떤 날 눈을 탁 떴는데 10시간 잤어요. 굉장히 해피한 날이 있고요. 10시간 동안 푹 잤어. 눈을 떴는데 짜증이 확 난 날이 있죠. 똑같이 잠이 주는 즐거움과 잠이 주는 행복을 누렸는데 마음속에 결과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 전날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마지막 파이널 프로젝트 탁 내가지고 그냥 어이구 잘했다 하고 사장님한테 칭찬을 받았다든지 교수님한테 칭찬을 받고 나서 어이구 3일 동안 나 잠도 못 자고 해서 푹 10시간 자고 다음날 탁 눈을 뜨면요 아주 해피하죠. 그런데 할 것도 안 해놓고 그죠?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하다가 잠들어 버렸어. 그리고 10시간이나 잤어요. 그리고 눈을 탁 뜨면 큰일 난 거지 그죠? 그 차이다 그죠? 쾌락이라는 거는요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할 본분을 다 해야 돼. 제가 계속 본분 얘기하는데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그죠? 잠을 자도 즐거운 거고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친구들이랑 놀 때도 마음이 기쁜 거고 근데 공부를 안 해놓고 나가서 막 놀고 있으면 쾌락이 어때요? Self 자존감 그죠?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아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어쩔 수 없나 봐. 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쾌락을 쫓다가는 그 쾌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 떨어져 버려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너를 믿겠느냐 이런 거죠. 그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당당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쾌락을 즐기더라도 해놓을 건 해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교 다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공부 다 해놓고 놀아 이 말이 그 말이야. 공부 안 해놓고 놀고 나중에 놀고 나서 공부할게요. 이게 안 좋은 이유가요. 아니 일단 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할게 하면 되잖아. 이게 안 된다고 그게 왜 안 되느냐 면 할 게 있는데 미리 놀아버리면 그 노는 중에요. 계속 쌓인단 말이야. 놀더라도 행복하게 놀지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엄마가 공부하라 그랬는데 짜증나. 그래도 일단 놀아야지. 이런 갈등 속에서 논단 말이야. 그 쾌락이 결국은 자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버려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시라. 해놓을 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쾌락을 즐기면 되는데. 그죠? 그럼 여기도 보면은 내가 와이프가 있어. 그 와이프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죠? 그리고 또 저 부도덕한 여자를 어울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본분을 다 하고 나야 비로소 어떤 그 사랑을 하고 어떤 만남을 갖고 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고 그것이 자존감을 살리는 거지. 내가 와이프가 있는데 자꾸 딴 데 가서 그런 만남을 갖고 그러면 그건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냐 그죠? 솔직히 자존심이 좀 있어야지 그죠? 그죠? 내가 야 그런 거 나는 죄. 너같이 그런 거 어울리지 않아. 난 그런 거 나를 뭐로 보고 그래?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쁜 짓을 하게 되면은 죄를 짓고 자기 해야 될 일 안 하면요
무서운 거는 그걸 눈 속임하고 거짓말할 수는 있지만 내 스스로는 알잖아요. 내 스스로 받는 그 스트레스가 정말로 나를 죽이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너는 너의 자존감을 잃어버릴 거야. 그죠? 너는 잃어버릴 거야. 뭐를? 너의 자존감을.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넌 잃어버릴 거야. 너의 자존감을. 그리고 네 인생의 나머지 동안 어떤 잔인한 사람에 대한 빚 속에서 끝장날 거야. 한마디로 뭐 할 거다? 끝장나노. 끝장날 거야. 어떻게 끝장나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빚 속에서 끝장나겠지. 그죠? 끝장날 거야. 어디에서? 빚 속에서. 어떤 빚이죠? 어떤 빚이에요? 어떤 잔인한 사람에 대한 빚이죠. 잔인하고 빚 받으러 온 사람이 그냥 와서 저 빚 좀 주세요. 그죠? 이게 아니라 월수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나씨.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빚 속에서 끝장나요. 얼마 동안? 네 나머지 평생 동안. 자, 그런 순서로 나오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너는 잃어버릴 거야. 뭐를? 너의 자존감을 잃어버릴 거야. 그리고 너는 끝장날 거야. 넌 끝장나. 어디에서? 빚 속에서. 빛이 아니죠. 빚 속에서. 빚 속에서 끝장나. 어떤 빚? 어떤 이상한 그 잔인한 놈에 대한 빚에서 끝나. 얼마 동안? 네 나머지 평생 동안. 되셨나요? 자, 요 순서들 한번 들어보세요. You will lose your self-respect and end up in debt to some cruel per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굉장히 좀 길죠, 그죠? 이거 영어로 써놓으면 굉장히 길다. 다시 한번. You will lose your self-respect and end up in debt to some cruel per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자, 뭐가 어떻다고? 너는 잃을 거야? You will lose your self-respect and 자, you lose your self-respect, 그죠? 넌 잃어버릴 거야, 뭐를? 너의 self-respect. respect란 건 뭐예요? 존중하는 거죠. 그죠? 다시 보는 거야. 무시하지 않고 어휴 다시 본다고. 자존감이에요. 그죠? You will lose your self-respect. 그죠? You will lose your self-respect. 그리고 끝장날 거야. 그랬죠? You will lose your self-respect and end up in debt. You will lose your self-respect and end up in debt. 자, end up, 그죠? And end up, 그죠? And end up. 여기요. End up 이렇게 안 하고 and end up, and end up, and end up. 마치 end up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end up 이걸 들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끝장날 거야. 어디에서? 빚 속에서, 빚 속에서, 그죠? In debt, debt. 이 be는 묵음이죠, 그죠? 그래서 debt 이러지 마시고 debt이에요. In debt까지 들어보세요. You will lose your self-respect and end up in debt. You will lose your self-respect and end up in debt. You will lose your self-respect and end up in debt. End up in debt. End up in debt. 그죠?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영어 공부한 사람들이 이 정도로 빠르게 이 부분을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죠? 천천히 하세요. 그냥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You will lose your self-respect and end up in debt.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한 빚일까요? 빚일까요? 어떤 잔인한 사람에 대해서 갚아야 될 빚이죠. 그죠? You will lose your self-respect and end up in debt to some cruel person for the some cruel person 들리시죠? 그죠?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to가 있었어요. 그죠? that to 누구누구에 대한 1대1 대응 관계. 그래서 전치사 to란 게 도대체 뭐야? 이게 영어의 비밀 강의에 올려놨죠. 그죠? 그거 보신 분들이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나한테 빚을 받고요. 나는 쟤한테 갚아야 돼. 1대1 대응 관계거든. 그거 그 to를 쓴단 말이죠. You will lose your self-respect and end up in debt to some cruel per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네, 그다음에요. 너 평생 동안에 그랬대. For the rest of your life. 그죠? For the rest가 뭐예요? 나머지 동안. 그 나머지 동안 뭐의 나머지예요? Of your life. 너의 삶의 나머지 동안. 그래서 내 남은 인생 동안이란 말 있잖아요. 이걸 좀 외워 두세요. For the rest of my life. 따라해보세요. The rest of my life. 많이 쓰이는 거니까 입에 붙여두세요. 내 남은 평생 동안, 그죠? For the rest of my life, I will always love you. 나는 항상 널 사랑할 거야. For the rest of my life. 나의 나머지 인생 동안에, 그죠? 다시 한 번. I will always love you for the rest of my life. 그죠? 동안이란 말 for 나온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합쳐서 한번 또 들어볼게요. 시작! You will lose your self-respect and end up in debt to some cruel person. 그 다음에 for the rest of your life. 됐죠? 자, 한 번 더. 시작. You will lose your self-respect and end up in debt to some cruel per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자, 한번 연결해서 들어봅시다. Don't even 죄송해요. You will lose your self-respect and end up in debt to some cruel per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한 번 더요. You will lose your self-respect and end up in debt to some cruel per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자, 그러니까 이
부도덕한 여자랑 어울리고 자꾸 그러다 보면 넌 자존감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빛에 시달리게 된다. 뭐 더 얘기해봐야 뭐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큰일 난다. 패가망신한다는 얘기. 패가망신한다, 그죠?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이 도덕성 회복 운동에 좀 거국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뇌물 받지 맙시다. 그죠?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맙시다. 특히 정치가들 또는 목회자들 또는 저 사회 지도자들 지도층들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다음에 법을 잘 지킵시다. 그죠? 또 법 위에 있는 그죠? 어떤 그 도덕 그죠? 또는 어떤 정의를 잘 지켜나갑시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규정해 놓지 않는다고 해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내 이익을 챙기고 남을 괴롭히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렇죠? 이런 도덕성 운동을요 기독교에서 사실은 이 말씀 들고선 나가야 돼요. 자꾸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아, 좀 이거 위험수인데 뭐 양해해 주세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그냥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거든. 뭐 권력에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정권이든 뭘 잘하든 잘못하건 간에 그냥 조용히 난 조용히 있어야 돼. 순종해야 돼. 악법도 법이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분명히 정의에 대해서도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악과 타협하지 않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죄를 짓고도 빠져나갈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을 돈 가지고 휘두를 수 있어. 그러나 안 하는 거죠, 그렇게, 그죠? 내가 똑똑해가지고 저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을 속여먹어서 돈을 내가 뺏을 수 있어. 그러나 안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이 너무 세갖고 쟤랑 이건 저 일본 말이니까 둘이 1대1로 그냥 붙으면 내가 저 묵사발 만들어 볼 수 있어. 그러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먼저 숙이는 거예요. 내가 미안합니다 하는 거죠, 그죠? 내 차가 외제차고 비싼 차라서 저 허름한 차 저거 확 갖다 받으면 쟤는 큰일 나. 저거 까불지도 못해. 그러나 안 하는 거죠. 먼저 보내주고 겸손하고 머리 숙일 줄 알고, 그죠? 우리 사회가 그런 거랑 거리가 멀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멀잖아요. 이거 누가 해결할 거예요, 이거?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해야지,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또 우리 사회에서 그래야 또 교회가 또 전도도 하고 그런 걸로 전도를 해야지, 그죠? 저 명동 같은 데서 그냥 확성기로 지하철에서 막 확성기 틀어놓고 사람들 시끄럽다 그러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는 그 진정성은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요, 사회 통합을 이루고 그런 것도 기독교가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뭐 본 모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정말로 감히 해봅니다. 네, 감히라고 했어요, 그죠? 저는 잘 몰라요. 무식하고 덜 떨어졌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9절까지 해봤어요. Strangers will get your money and everything else. 자, 여기 10절이죠, 그죠? 네, 10절 하나 더 들어보고요. 갑시다. 자, 10절. Strangers will get your money and everything else you have worked for. 네, 지금 이제 또 이제 나쁜 얘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잘못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앞에서는 뭐예요? 빚 속에서 살게 되고 너 자존감을 잃어버린다 그랬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나쁜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Strangers will get your money and everything else you have worked for. 자, 뭐가 쳤다고? Strangers will get your money and Strangers will get your money and Strangers will get your money and Strangers will get your money. Strangers will get your money. Strangers 뭐예요? 낯선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섭죠, 그죠? 사람이 잘 모를 때 제일 무서운 거야. 아는 사람이 왔을 때는 무섭지 않아요, 그죠? 낯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Strangers will get your money. 네 돈을 가져가, 그죠? Take the money 해도 돼요. Take your money 해도 되는데 get your money, 그죠? 네 돈을 가져가요. Strangers will get your money and everything else you have worked. 그죠? 그러면 money뿐만 아니라, 그죠? 다른 거예요. 다른 것도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Strangers will get your money and everything else you have worked for. 그죠? Everything and everything else. 그죠? 다른 거. 그죠? 이제 money뿐만 아니라 money와 everything else. 뭐예요? 다른 모든 거죠. Everything else. Something else. 다른 뭔가. Something else. 다른 뭔가. Everything else. 다른 모든 거.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냐? Strangers will get your money and everything else. 모든 다른 것까지 다 가져가요. 근데 다른 거 어떤 거?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나오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Strangers will get your money and everything else you have worked for. 자, everything else 다음에 나온 내용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Everything else you have worked for.
Everything else you have worked for. 네, everything else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꾸며주는 내용으로 또 뭐가 어쨌다고가 와서 꾸며주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대선 생략이 돼 있어요. Everything else you have worked for. 됐죠? 자, 이 내용인데요. 자, everything else you have worked for. 네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걸 위해서죠, 그죠? 그러니까 you have worked for the things, 그죠? 그것들을 위해서 네가 일을 해왔어. 노력해왔어.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뺏어간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여기 for가 있어야 돼요. 아, you have worked for something, 그죠? 뭔가를 위하여 일을 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네가 일해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거야.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Strangers will get your money and everything else that you have worked for. 되셨나요? I have, 이런 거 있죠. This is the thing, 이게 바로 그거야. This is the thing that I have been looking for. 내가 찾아왔던 그거야. Looking for. 거기도 for가 들어간다. 그죠? 내가 찾아온 거죠. Look for가 뭐뭐를 찾다고. Work for는 뭐뭐를 위하여 일하다니까. 그죠? 같은 거예요. 그죠? This is the thing that I have been looking for. 그죠? That I have looked for 해도 되고 That I have been looking for 해도 되고 그래요. 아무튼 for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런 것들도 제가 관계대명사 강의할 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10절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갑시다. Strangers will get your money and everything else you have worked for. 한 번 더요. Strangers will get your money and everything else you have worked for. 자, 되셨나요? 자, 그 정도 해서요. 10절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에 11절하고 12절이요. 이제 좀 같이 붙어 있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파일에서 이어서 봐야 되겠네요. 11절, 12절은 우리 다음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